네, 오늘의 무의 엄태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경기 첫 MOM이에요. 네, 느낌이 어떤지 궁금한데요. 저는 팀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을지 몰랐습니다.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팀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이 대회 첫 경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태준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경기 전에 오늘 꼭 승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. 네네, 저희 경기 전에 즐겁게 하자고 하고 최대한 뭐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하던 대로 열심히 연습했던 대로만 그대로 하자고 얘기했고 그 연습한 그대로 나와준 결과 이겼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궁금한데요. 뭐 사실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 미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반전에는 저희가 징크스 같은 게 있었어요. 원래 어느 대회든. 그래서 이 징크스는 징크스일 뿐이니까 후반전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, 우리끼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조별 예선에서 가장 경계되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일까요? 뭐 모든 팀이 다 경계되겠지만 뭐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인 한마음, 국민대 한마음이 가장 전 경기를 봤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앞으로 엔트로피의 활약은 어떨 것이다? 우승으로 가겠습니다. 네, 끝으로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네네. 엔트로피에는 그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가요? 저희는 공과대학 축구팀으로서 연력하게 나오는 엔탈피와 엔트로피 중에 엔트로피라는 그런 걸 따서 네. 예전에 과거에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대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팀 이름만큼 좋은 활약하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늘의 무의 엄태욱 선수 만나봤습니다.